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전용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인 엔터프로 ESP1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사용성 하나는 끝내줬었죠. 그런데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특정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된 제품이 엔터프로에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리뷰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괜찮은 제품인지 먼저 사용을 해봤고, 평소에 제가 이런 제품이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겠다 싶었던 제품이 바로 딱이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엔터프로 ESP22 라이브 제품입니다. 네, 여기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ESP22 라이브 제품 같은 경우는 두 명이 동시에 녹음을 할수 있도록 마이크 유닛이 두 대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크레들도 이렇게 크죠. 두 개를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만약 한 개의 마이크만 있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ESP21 라이브 제품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크레들도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수신기 같은 경우는 타입 C, 라이트닝 케이블 타입, 3.5 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성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보여드릴 제품은 라이트닝 케이블 타입과 3.5 타입입니다. 그러면 제품 구성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본품 충전 크레들이 있고, 수신기 1개, 그리고 마이크 제품 유닛, 울 윈드 스크린, 충전 케이블, 설명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선으로 마이크와 수신기가 이제 통신해서 소리를 수음하는 방식이거든요. 고성능의 2.4GHz 무선 신호를 사용해서인지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마이크 안에는 노이즈 필터링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최대 80kHz의 스테레오 녹음이 가능하고 노이즈가 제거된 깔끔한 소리를 수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자체가 무지향성 제품이다 보니까 옷깃에 이런 식으로 걸어두면 360도 주변 소리를 잘 수음을 해줍니다. 감도 자체가 훌륭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목소리나 아니면 뭐 주변의 특별한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수음하기에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무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크레들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5분 충전으로 1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이크 자체 유닛, 이 유닛으로 최대 7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케이스까지 활용을 했다. 그러면 누적으로 31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선 거리는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긴 해봤는데, 일단 스펙상으로 막다른 곳 없는 공간에서 최대 100m까지 송수신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무선 마이크가 어느 정도까지 멀리서 녹음이 되는지 제가 조금씩 뒤로 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멀리 있어도 네, 소리가 아마 잘 녹음이 될 거고,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제가 한번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로 와. 옳지, 일로 와. 네, 이 정도 거리에서도 네, 수음이 되는지 저도 지금 확인을 안 해봐서 네, 궁금하네요. 일단 스펙상 한 100m? 네, 그 정도 된다라 그랬으니까 생각보다 좀 멀리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보고 네, 이 정도까지 와봤습니다. 뭐이 정도까지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성능은 되게 우수할 것 같아요. 네, 대충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녹음이 잘 된다라고 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한번 편집을 하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자!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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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 크기와 무게입니다. 보통 이런 타입의 무선 마이크들은 크기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옷깃에 걸어두면 옷이 이렇게 막 처진다거나 그런 좀 애매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터프로 ESP22, 21 라이브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제품 유닛의 무게가 8.2g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요, 진짜. 부담 없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죠. 뭐 사용법은 말씀드렸듯이 엄청 간단합니다. 처음 개봉 시 이렇게 열면 여기 충전부에 필름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필름이 붙어 있으면 네, 떼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다시 크레들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이런 식으로 꺼내면 네, 자동으로 페어링이 완료가 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별도의 프로그램, 별도의 앱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그냥 바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성 녹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음성 메모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본 내장 앱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페어링을 강제로 끊어야 되는 상황, 그럴 경우는 여기 작은 구멍 하나 있잖아요. 이 구멍에 핀셋을 넣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원하는 제품들끼리 페어링을 시키면 되는 거죠. 수신기는 실제로 수말 기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바로 녹음 혹은 촬영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일반 마이크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아이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 녹음을 완료한 다음에 그걸 다시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때는 이 수신기를 아이폰에서 분리를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약간 헤드폰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5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수신부 연결하는 여기 크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연결하려는 제품에 젠더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고 2극인지 3극인지 미리 체크하셔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3.5타입이 뭐 편하기는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수음이라는 게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방식으로 뭔가 기록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저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통해서 아이폰에 직접 수음을 해서 나중에 영상과 합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뷰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수음을 하고 있긴 한데 두 명이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이게 잘 되면 인터뷰용이나 아내와 같이 여행 갈 때 목소리 수음하는 게 정말 편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테스트 겸 두 명이 동시에 마이크에 연결해서 촬영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이제 이렇게 핀 마이크를, 무선 핀 마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장착을 했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어? 무슨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이야기나? 오늘 날씨가 어떻니? 오늘 날씨 엄청 좋은 것 같아. 네, 오늘 날씨 좋아서 이렇게 크롱이랑 같이 산책을 이제 나왔는데 네, 크롱이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치? 응. 크롱아, 오늘 좋아? 좋아? 더 가고 싶어. 네,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핀마이크를 하나씩 꽂아도 일단 녹음이 되게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촬영할 때 아니면 뭐 녹음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싫대? 싫대? 응. 어쩌. 저처럼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 마이크를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때 아니면 인터뷰 영상을 남겨서 대화하는 목소리가 잘 담겨야 될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 마이크 유닛이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려면 아무리 저렴해도 30만원, 좋은 거는 뭐 100만원 이런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만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다면 솔직히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쯤은 장만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유닛 한 개짜리 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이 1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엔터프로 ESP22 라이브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